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상대에 따른 통화 시간, 상대에 따른 통화 시간이라고 하는 통계예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했을 때 이 남자끼리의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 59초. 용건만 간단히. 남자가 그러면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될까? 50초예요. 여러분 뜻밖이죠? 그런데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만나가지고 사실은 대화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전화통화 50초라는 것입니다. 엄마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가 아빠에게 이번에는 전화했을 때 통화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0초. 할 말이 더 없습니다. 30초. 그런데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시간 얼마나 될까요? 1시간 23분 59초랍니다. 이게 통계예요. 1시간 23분 59초. 꽤나 수다를 떠는 이게 남자의 또 다른 모습이다. 반면에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건 굉장히 뜻밖입니다. 1분 20초. 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했다. 한편으로는 남자가 별로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대화가 별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분 20초. 근데 이제 대반전이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 5시간 29분 59초. 5시간 29분 59초. 길기도 길죠. 근데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여자분들이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죠. 야,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딱 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통계가 3초라는 거예요. 3초. 그냥 남자가 그냥 자기 이야기만 딱 하고 이거 해줘. 그러고 나서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 얼마나 될까? 그것은요, 부재중 14통. 아예 남편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를. 네, 무서워서 그런지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아예 아내의 전화를 안 받더라.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통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5시간을 그냥 계속 논스톱으로 스트레이트로 대화를 해도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너무 지루하다, 지겹다, 할 말 없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 반면에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다. 휙 하니까 6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휙 한 번 더 하면 2024년의 하반기도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이는 그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굉장히 정신없이 막 빠르게 휘몰아치듯이 흘러가는 이때에, 이 6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잠깐 동안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이 6개월을 짧게라도 우리가 정리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일이 6월 마지막 날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이 설교자는 늘 절기라든지 어떤 모멘텀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엘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 나라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대승을. 뜻밖의 사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이니까 공격이 맹렬하게 시작이 되더라. 자, 7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어떤 자극을 막하면서 공격 행위를 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이 스스로 자극을 받고 공격을 해왔더라. 왜 그럴까요? 우선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민족적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세월의 참으로 하나님 그 얼굴에 먹칠하는 모습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러한 문구로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이러한 영적 방종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인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타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사람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입맛이 딱 떨어집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서 모래 그냥 입안에 껄끄러운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몸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음식 맛이 돌아와요. 그때부터 야 이거 맛있구나 하면서 또 가져오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워낙 영적으로 방종하고 영적 질병에 걸려서 아주 그냥 기아 상태와 같은 그들, 그래서 영적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 그들, 들려와도 들리질 않고 다가와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령의 영감으로 가득한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자 영적 갈증과 갈급함, 영적 허기, 영적 식욕, 이것이 되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이 시도한 것이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영적인, 거국적인 회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그런 그들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스리더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래 알갱이처럼 흐트러져가지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죄에 빠져 살 때는 민족적 힘도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결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허기를 그들이 느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다 보니까 똘똘 뭉쳐지기 시작하고 민족적인 기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이 야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가 무언가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저들을 마치 조선시대 왜구처럼 때만 되면 공격해가지고 좋은 거 긁어 빼가고 저들을 압제했는데 저들이 독립 아닌 독립을 그 봉기를 하려고 하겠구나. 이러다가는 아예 초장에 분쇄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인의 존재론적인 입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 미스바는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곳이죠. 우리로 치면 신앙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일어나려고 몸부림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우리가 애를 썼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6개월 동안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미스바에 모인 셈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다면 그럼 할렐루야죠.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 건강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 자녀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 가정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 직장과 사업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인생 문제가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블레셋처럼 우리 삶에 다가왔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초장에 그냥 분쇄해버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며 딱 호시탐탐 때만 되면 틈만 나면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시달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영적 블레셋의 공격인 것이죠. 한마디로 수많은 이름의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의 실존적인 모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길게는 지나간 세월 동안 또 짧게는 2024년의 6개월 동안에 그 모든 크고 작은 블레셋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인생이 버겁고 다가온 삶의 무게들이 너무나 우리를 압도해버려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때문입니까? 내가 했어!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분이에요. 요즘에 모두가 의대 가고 싶어 합니다. 의대는 초등학교 때 갈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미국도 보니까요, 공부 정말 잘하는 상위 1% 아이들은 대부분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또 법대, 로스쿨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입니다. 특별히 한인 학생들 중에서 이 부모들의 영향이 크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의대 이거 아닙니까? 애들이 굉장히 의대를 가고 싶어해요. 한 한인 학생이 동부의 명문대학, 소위 아이빌리그죠, 그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 의대에 이제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공부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 입시 그 시험 SAT라고 하죠, 요거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을 받았어요. 스펙도 굉장히 좋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습니다. 무난히 합격하겠지 싶었어요. 웬걸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도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서류 중에 어디를 봐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헌혈한 경험도 없는 이가 어떻게 환자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아, 나 갖출 거 다 갖췄어. 자신만만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 기술자를 양성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의사 선생님을 양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헌신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내 몸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아니,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열심도 냈겠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내 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짧은 소견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세상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회 시스템의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 얼마나 죽을둥살둥 애를 씁니까? 핏값과 같은 거 아닙니까? 돈 벌려면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고 자기 건강도 포기하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 못 돌보는데 내 건강 이거 축나고 무너질 수 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막 몸부림쳐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나도 물론 내죠.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세금 빼먹는 사람 치고 빼고는 다 내잖아요. 그 수많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서 모인 그 세금, 막대한 세금이 여러분 결국에는 초, 중,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스템을 이걸 운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돼서 누군가는 성공을 한 거죠. 아, 내 능력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말 핏값 같은 그 돈으로 내 공부한 거죠. 도로도 그래서 깔린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돈 내가지고 도로 깔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100m라도 깔겠습니까? 그러나 온 대한민국 사방천지에 고속도로와 뭐 순환도로와 일반도로와 국도와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거미줄처럼 이게 다 누군가 우리를 포함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그 돈으로 그거 깔린 거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거기에 우리가 운송 시스템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하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 온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모든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혜택을 받고 성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불려나간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힘이야, 능력이야, 이거 생각이 짧은 거죠. 알게 모르게 받은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저변에 쫙 깔려있는 서구사회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님들, 갑부들의 그 자선, 기부, 이거 엄청납니다. 어제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그 하여튼 투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이 회장님이 그 돈이 얼마냐 하니까 150억 원이, 아 150조래요. 150조. 그러니까 우리는 150조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놀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야 되는데 못 놀라요. 150조. 근데 자기의 150조 전 재산을 자기 사후에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기부하겠다, 남김없이. 내가 이 사회로부터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 나도 이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짧게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주어진 도움과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혜택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아예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나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물어봅니다. 뭘 안 해줬습니까? 뭘 안 해줬어요? 뭘 안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 공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 재산 팔아도요 1년이나 버틸까요? 우리 그냥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즈음에 마음껏 숨쉬고, 오늘 내리는 비도 그렇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햇빛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무료로 공짜로 우리에게 혜택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이, 그렇지만 내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18세기에 유명한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막 달려오더니 흥분을 해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마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동네 어귀에 큰 그 바위덩이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말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것처럼 막 히힝거리더니 갑자기 그 바위에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위더스푼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빙그레 보면서 참 순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휴,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근데요, 성도님, 저는 그보다도 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을 했답니다. 아니, 뭐예요? 목사님 어떤 겁니까? 예, 저는 마차 타고 그 마을 어귀를 수백 번을 왕복을 했지만 한 번도 제 말은 미쳐가지고 그 바위에 들이받거나 제 마차는 산산조각 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얕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뭘 어떻게 해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깊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 느끼지도 못하지만, 내가 다 눈치채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을 보이지 않는 무수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분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들었어요. 아, 막 그냥 교회가 전 세계 최고의 하여튼 교회로 막 불같이 부흥돼가지고 막 성장해가는 그 즈음에, 아,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설교하다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졌대요. 쓰러졌대. 하며 쓰러졌답니다. 막 심장이요, 몸을 뚫고 나갈 것처럼 막 그냥 두근두근 그러고 막 그냥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막 어지럽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그 쓰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 20년 동안, 10년도 아니라 20년 동안 그 증상이 매주마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안 들키려고 설교는 막 하는데 막 땀은 비오듯 내리죠. 막 어지럽죠. 심장은 막 그냥 덜컥덜컥덜컥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나 꽉 붙잡고 설교를 했는지, 꽉 붙잡고 설교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 안 쓰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필사적인 사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설교는 마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양실 가면 쓰러지고 이거 2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소원이 있었는데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리라, 이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거룩한 소원이지요. 그런데 이 증상 때문에 그 20년 동안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간당간당하게 그냥 겨우. 근데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은 척만 척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얄궂은 것은 교회 안에 환자들을 위해서 신유의 기도를 하면 기도 받는 사람들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쓰러지려고 그러고 막 정신없이 이러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저도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그게 증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야속한 마음도 들고 마음도 괴롭고. 근데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흥회 돌아다니고 전국 그냥 방방곡곡에 부흥회 다니고 했으면 교회 못 돌봅니다. 몸이 하나거든요. 못 돌봐요. 성도님들 돌볼 수 없습니다. 설교도 제대로 준비 못합니다. 기본기로 그냥 막 때우는 식이죠. 그런데 몸이 그렇게 그 지경이 돼버리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거 붙잡고 사투를 벌이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로서는 또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구역장들을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을 세워가지고 구역들을 만들어서 그 구역들을 돌보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셀의 전 세계 최초의 원형,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분이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셀교회, 구역 시스템 이걸 만든 게 조용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건강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붙어 있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만 보고 현재만 보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다 헤아려 알지를 못합니다.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붙잡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큰 우레를 그냥 막 꽝꽝꽝꽝꽝꽝 소리가 그냥 온 천지를 진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기상과학이라든지 대기과학 뭐 이런 게 다 알려져 있는 우리는 이게 그냥 뭐 하나의 뭐 전압과 뭐 수증기와 이런 것들로 비가 내리고 천지 뭐 천둥 번개가 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과학에 어떠한 저급한 수준이니까 있지도 않은 수준에 그들은 신의 진노다 이걸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막 그냥 우레가 온 천지를 진동하고 온 땅을 막 흔들어대니까 야 이거 신들이 우리를 노했구나. 다들 겁에 질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영도하에 블레셋을 격파를 하고 위대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 에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걸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인정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세서 블레셋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절반을 마무리한 우리도 여러분 진짜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러할 때에 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념비를 세우며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시며 계속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은 또 다른 은혜를 흘러오게 만드는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중요성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 이 성도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었지, 이런 편지를. 그래가지고는 뒤적뒤적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편지인데 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속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점점점 아들을 위해 기도의 목적이 생겨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가정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 왕성교회에서 39년 신앙 훈련을 받게 하신 멋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천사모님을 부모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음도 감사합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히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 세월, 짧게는 2024년의 전반기 6개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 안 해도 다사다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났던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벤에셀의 은혜의 기념비를 마음에 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분의 지속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에벤에셀로 에벤에셀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마음 그리고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